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나 이런 이제 완성 업체들이 다 부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 관리인들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으니까. 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159개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저는 코로나19가 올해 전 세계 경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세계적으로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투비 심리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기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수출 규제의 문제 때문에 작년 8월쯤 6월 때부터 살짝 힘들었었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31번째 환자 발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긴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습한데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만나주질 않으니까 출장을 못 오게 하잖아요. 여기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구에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들이 해외로 일을 하러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료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수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미주 쪽, 유럽 쪽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좀 더 걱정이죠, 사실은. 이 필름은 열에 강하고 매우 유연하지만 이 노란색 때문에 유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폴더블폰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폴더블폰이고요. 이 필름에는 PPI 필름이 적용됐습니다. 북미 공장은 생산이 중요합니다. 생산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다 강력하게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었고 공장이 무사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저희들 도와줬는 게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제 대표 공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우리나라가 좀 대표적으로 겪었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렇게 이미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사실. 아 힘들었던 소문이 나 있는 데에서 가장 높은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 제일 잘 극복한 선진국이다 이런 이미지로 좀 남아가지고 제품에도 그런 가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CPI 공장은 계속적으로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대우 경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인 노력으로 불합폴리미더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 수입을 대체했다고 하니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입주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방역 조치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길을 비추며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갑시다.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